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기록을 남긴 당나라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인물은 바로 당나라 중종인데요. 당중종은 두 나라에서 황제를 했으며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황제였고 두 번 제위에 오른 특이한 케이스의 황제이죠. 그리고 그의 죽음도 굉장히 비참한데 지금부터 당중종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연이고 당고종과 측천무후의 아들로 태어났죠. 측천무후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3대 악녀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이 이연은 사실 측천무후의 세 번째 아들이었고 첫째 형인 이용이 황태자였죠. 황태자 이용은 친어머니이던 측천무후 때문에 죽은 소숙비의 딸들을 시집 보내겠다고 한 것이 측천무후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렇게 어느 날 독살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태자 자리에 둘째인 이연을 올렸지만 명숭엄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사건의 배우자로 의심을 받아 태자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래서 셋째이던 이연이 황태자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천성이 순해서 어머니였던 측천무후의 말을 잘 따랐다고 하죠. 그러던 683년 12월 당고종이 세상을 떠나자 다음 황제인 중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중종은 황제가 되고 나서 외척 세력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는데요. 바로 자신의 장인인 위현정을 시중 자리에 앉히려 했던 것이죠. 그러자 측천무후를 비롯한 수많은 신하들은 발벗고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황제인데 내가 내 맘대로 황제 자리를 준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해버렸죠. 그러자 측천무후는 멍청한 아들이 나라를 통째로 위씨에게 갖다 바치겠다고 말하며 중종이 즉위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켜버렸고 열흥왕으로 강등시켜버렸습니다. 사실 이는 중종의 잘못이긴 했는데요. 자신의 장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중 같은 고위직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었으며 심지어 당시엔 외척 세력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기로 여기고 있었으니 중종의 그런 행동은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폐위되던 날 중종은 어머니 측천무후에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물으니 측천무후는 천하를 위씨에게 주려고 한 것이 어찌 죄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호통쳤다고 하죠. 그리고 동생이던 이단이 예종으로 즉위했고 폐위된 중종은 방주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예종이 스스로 제위를 어머니에게 넘기면서 측천무후는 최초의 여왕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국호를 주로 고쳤으며 측천무후의 성을 따 무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중종은 방주에서 귀향 생활을 하면서 황제가 된 어머니에게 죽임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곁을 지키던 아내 위왕후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려움에 떨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던 중종이지만 그때마다 위왕후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라며 그를 만류했다고 하죠. 다행히 별일 없이 약 15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노쇠해진 측천무후는 다시 중종을 황태자로 책봉하는데요. 이때 자신을 찾아온 측천무후의 사신들이 중종은 자신을 죽이려고 보낸 사신들인 줄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하죠. 또한 측천무후는 귀향가 있는 중종에게 가끔씩 사신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살해당할까봐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황태자가 된 중종은 위왕후와 함께 낙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705년 어느 날 측천무후가 늙고 병에 걸려 쇠약해진 틈을 타 재상이던 장간지와 환원범 원석이 등 신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병석에 누워있던 측천무후를 찾아가 이제 그만 물러나라며 압박을 가하자 측천무후는 황제 자리를 황태자 이연에게 양위를 하면서 그렇게 이연은 이번엔 무주의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죠. 그리고 약 한 달 후 실룡정변의 공신들과 중종은 무주를 없애고 다시 국호를 당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한편 측천무후의 조카였던 무삼사는 실룡정변의 공신들이 무시일파를 모두 제거하려 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위왕후와 손을 잡고 환원범과 공신들을 모함한 뒤 모두 제거해버렸죠. 그리고 이후 무삼사는 아들 무승훈 위왕후 그리고 안락공주와 함께 중종의 눈과 귀를 가리고 당나라의 모든 권력을 소나귀에 쥔 채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당나라는 기존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측천무후의 무시와 새롭게 등장한 외척 귀씨가 거의 다 장악해버렸죠. 심지어 위왕후의 아버지 위현정은 황족인 이씨 외에 아무도 봉해지지 않았던 왕으로 봉해졌고 거기다가 무삼사는 자신의 아들 무승훈을 위왕후의 딸인 안락공주와 혼인을 시키면서 더욱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황제인 중종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버렸는데요. 어느 날 토번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재상 종초객을 어사 최환이 고발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때 중종은 둘을 불러 의형제를 맺게 하여 누구도 처벌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버렸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친척이나 외척 그리고 자기 편인 사람들이 벼슬 자리를 달라고 할 때마다 턱턱 벼슬을 주었다 보니 나중에는 궁하는 쓸데없이 많은 관리들로 바글바글 했다고 하죠. 그만큼 중종은 암군기 다분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중종의 아내였던 위왕후는 중종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는데요. 위왕후는 무삼사와 정치적으로 손을 잡은 것뿐만 아니라 서로 눈이 맞아 애인 사이가 되었고 간통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심지어 중종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몰래 위왕후와 서로 손을 잡거나 음흉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종과 위왕후의 딸인 안락공주도 굉장히 골때리는 인물이었는데, 안락공주는 중종이 폐위되어 방주로 귀향가는 도중에 길에서 낳은 아이였던 만큼 중종과 위왕후 둘 다 그녀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워낙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안락공주의 성격은 아나무인이 되었고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르게 됩니다. 안락공주는 부모의 총애를 믿고 엄청난 사치를 부렸으며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을 일삼기도 했죠. 또한 백성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수시로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황실 소유의 넓은 호수를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황제의 호수보다 더 큰 호수를 팠는데, 이는 황제를 업신여기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안락공주는 심하게 탐욕스러운 성격 때문에 그런 일도 그냥 막 저지르고 다녔던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는 아버지 중종을 찾아가 자신을 황태녀로 삼아달라며 졸랐다고 하죠. 이에 중종이 다음날 재상인 위원충을 불러 이 일을 의논하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위원충은 그럼 부마는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라는 답변을 하면서 격하게 반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중종은 다시 안락공주를 불러 재상 위원충이 안 된다더라 라고 하며 얼버무리자 안락공주는 할머니 측천무우도 황제로 즉위했는데 자신은 왜 안 되냐며 길길이 날뛰었다고 하죠. 또한 이때 이후로 안락공주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증오로 바뀌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위원충은 이때의 일로 위왕후 일파에 찍혀 훗날 있을 경룡정변에 참여했다가 실패해 죽임당하고 말죠. 한편 당시 황태자 자리에는 중종과 후궁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중준이었는데요. 이중준은 황태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위왕후와 무시 일파에 개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위왕후와 무삼사 그리고 무승훈 안락공주 등은 그를 노비놈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또한 그들은 이중준을 모함해 태자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했으며 지속적으로 심한 견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빡친 이중준은 무시 일족과 위왕후 일족을 몰아내기 위해 쿠데타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우림대장군 이다조를 포섭해 707년 경룡정변을 일으켜버렸죠. 이중준은 간신들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무삼사 무승훈 부자를 찾아가 죽여버렸고 다음 목표인 위왕후와 안락공주 등을 죽이기 위해 곧장 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때 이중준이 정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중종은 자신이 살해당할까봐 두려워 아내인 위왕후와 사랑하는 딸 안락공주 등을 데리고 현무문에 피난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중준은 아버지 중종에게 반역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무문 코앞에서 쳐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중종은 이중준이 이끌고 온 군사들을 향해 너희들은 모두 나의 호위병들인데 어찌 반역을 일으켰느냐, 역적 이중준과 이다조의 목을 벤다면 모두 용서해 줄 것이다 라며 소리쳤고, 누가 봐도 황제와 황후를 포위한 이중준과 이다조가 반역자로 보이는 상황이었기에 중종의 말에 결국 쿠데타군의 칼 끝은 순식간에 이중준과 이다조를 향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왕후와 안락공주를 죽이지 못한 채 이다지는 병사들에 의해 순식간에 죽임당했고 이중준은 산으로 달아났지만 결국 부하들에게 살해되어 그의 목은 위왕후와 안락공주가 무삼사의 사당에 바쳤다고 하죠. 애인이던 무삼사가 죽자 위왕후는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과 간통을 이어나갔는데 보다 못한 연음융이라는 사람이 중종에게 모든 일을 고해바치며 정신차리라는 충언을 올렸습니다. 이에 중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연음융을 직접 문초했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충언을 올리는 연음융의 기계에 중종도 드디어 위왕후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점점 종친들과 대신들의 말을 귀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위왕후가 해오던 정치간섭을 막고 이후로 위왕후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위왕후와 안락공주는 자신들의 신복이었던 병부상서 종초객을 시켜 연음융을 죽여버리기까지 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중종은 지나친 처사였다며 굉장히 화를 냈던 것이죠. 갑자기 변한 중종의 태도에 위기를 느낀 위왕후는 딸인 안락공주를 불러 자신은 여왕제가 되고 안락공주는 황태녀가 되기로 하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710년 어느 날 즉위 4년차를 맞은 중종에게 안락공주가 찾아가 아버지께 바치기 위해 직접 만들었다며 떡을 바쳤죠. 그러자 중종은 매우 기뻐하며 안락공주가 준 떡을 먹었는데 떡에는 독이 들어있었고 먹자마자 중종은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습니다. 중종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사랑에마지 않았던 딸 안락공주에 의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것이죠. 이후 위왕후와 안락공주는 당중종의 사남인 이중무를 꼭두각시 황제로 앉히고 황태후 노릇을 하려고 했지만 당혜종의 아들 이윤기가 정변을 일으켜 위왕후와 안락공주를 죽여버리면서 그들의 악행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중종은 남자가 평생을 살면서 제일 가까운 3명의 여자에게 모두 배신을 당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인데요. 어머니에게는 쫓겨나 귀향을 가게 되어 불쌍한 삶을 살다가 아내는 간통을 일삼았으며 딸에 의해 죽임당해버린 불쌍한 남자였죠.